어머나 어머나 불륜 루머에 시달린 아나운서. 근데 왜 오늘 뉴스에 안 나왔어요? 이담 아나운서 누굽니까 이거? 뒤에 사진이 있는데요. 바로 최선규 아나운서입니다. 정말 유명하시잖아요 저번에. 네, 이름만 들으면은 하실 텐데 얼굴 보면 누군지. 그렇죠.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1986년에 KBS에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SBS의 또 창사 멤버로 아나운서를 했고요. 네. 93년부터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무려 38년 차 최선규 아나운서입니다. 네. 최선규 아나운서가요. 지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20년을 네.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요?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남자분들은 행복하실까요? 20년. 네. 잠깐은 행복, 모르겠습니다. 네, 워낙 긴 시간을 기러기 아빠로 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소문들도 좀 있었다고 해요. 그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방금 전에 얘기한 바로 불륜 루머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기러기 생활 20년 하니까 오해를 많이 받아. 내가 어떤 오해까지 받았냐면 본처하고 애들 둘은 캐나다로 피신시켜놓고 젊은 여자하고 살림 차려서 아들, 딸 낳고 뻔뻔하게 같이 교회를 다닌대요. 소설이 하나가 완성이 됐네요. 근데 그 얘기가 여기서만 끝났으면 괜찮은데 넘고 넘어서 태평양을 넘어가서 본처한테 간 거예요? 본처가 아니라 본처 아내까지 그게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급히 왔어.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구냐? 누구야? 장세진이 여동생이야.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보면 박주 변호사님 불륜 루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뜬 소문. 그러면 뭔가 그 불륜의 이 상대라고 의심되는 사람이 아예 없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름이 지금 그 말미에 등장했잖아요. 이건 또 뭐예요? 네, 루머니까 이제 사실은 아니겠지만요. 이제 다만 오해할 만한 정황은 있었습니다. 이 최선규 아나운서의 불륜 루머의 상대방은 이 배우 장세진의 여동생이었는데요. 그 장세진 여동생의 남편은 또 이무영 감독, 영화 감독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이 가족과 최선규 아나운서의 가족은 원래 친해서요. 같이 식사도 자주 하고 교회도 같이 다니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한 건데요. 네. 더구나 이제 이무영 감독이 출장 간 날 이 최선규 아나운서가 이 장세진 배우의 여동생과 이 세 살짜리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젊은 여성과 살림을 차린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모르고 보면은 진짜 그 정황을 모르면 어머머머머 진짜 최선규 씨를 알던 분은 바로 입에서 어머머머머가 나오게 생겼어요, 진짜. 근데 이제 이 어머머머머가 발이 없는데 캐나다까지 날아간 겁니다. 네. 어머머머머 누가 아빠 뭐 어쨌대라는 보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 정말 기절 초풍을 이릅니다. 네. 말 그대로 날아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급히 귀국을 한 거죠. 어허. 그런데 사실은 보통은 이제 나 귀국하니까 언제 가 이렇게 부부끼리면 얘기를 할 만한데 최선규 씨 전언을 들어보면 평소에는 연락이 와서 마중을 나갔는데 이때는 마중을 못 나갔습니다. 왜냐? 네. 아내분이 너무 놀라서 날아오는 바람에 네. 그냥 집에 온 거고 네. 최선규 씨가 일 끝나고 집에 왔더니 아내가 와 있다라는 아하. 겁니다. 어쨌든 해프닝으로 끝난 여러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시 최선규 씨 아내분의 심정은 내가 왜 연락을 해? 불시에 급습을 해야지 현장을 덮치지 하셨을지도 모르겠. 지금 제 세월이 지나고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웃자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제 최선규 씨의 모습은 아주 자상한 남편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고향이 광주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첫애 임신을 해서 친정을 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숙직한 아이야. 숙직하고 다음 날 출산한다 그래갖고 저 반포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를 갔어요.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아기를 낳았을 때 정신 들었을 때 당신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란대. 꽃을 정말 한아름 꽃을 안고 좀 받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입사 2년 차 막내 아나운서였거든요. 월급이 안 많았을 때. 그때 월급이 33만 원 받을 때야. 근데 꽃값 생각해보니까 너무 비싸. 그래서 그냥 갔어요. 어? 그냥 가갖고
왜 꽃을 안 사왔니? 꽃이 어딨니? 그래서 내가 꽃이 문 닫았던데? 그 옆에 정말 많은데 터미널 옆에. 너 나중에 이제 그 들통이 난 거야. 내가 거짓말한 게. 지금도 쉽잖아. 최은경 씨가 MC 최은경 씨가 잠깐 언급했죠. 여러분 아시죠? 반포 고속터미널 옆에 보면 천지의 그 꽃파는 그 지하상가 꽃파는 데가 널려 있어. 뭘 문을 닫아요, 박성배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저희가 최상규 씨를 편을 들어드리려고도 이건 못 들어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출산 때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어머나. 사람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둘째는 눈 많이 오는 날 서울에서 출산을 했답니다. 이 출산 직후에 부부가 온돌방 회복실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는데 우풍이 심하게 불더랍니다. 최성규 아나운서가 자다가 너무 추워서 아내한테 자리 바꾸자면서 창가 쪽으로 밀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내가 몹시 서운했겠죠. 1월만 되면 어깨, 무릎, 온몸이 시리다고 한답니다. 왜요? 본인은 아나운서니까 아나운서가 입 돌아가면 안 되니까 지금 자기는 따뜻한 데 자고 지금 아내분을 찬 데로 밀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삼시세끼 밥을 못 얻어 먹을 일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내의 이른바 등짝 스매싱을 부를 일이 또 있었다는데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필요해요? 뭐야? 아니 빵이 많으세요? 빵이 많아요? 전국에 저만큼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 민통선 안에 민간인 통제 지역 군대 거기에 한 3만 평인가 있어. 근데 세금이 안 나와. 아니 세금을 안 내. 분명히 소유권이 나로 돼 있는데 네네. 등기가 가치가. 세금이 안 나와. 왜? 그래서 내가 그 저기 거기 군청에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아 예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는 거야. 근데 왜 세금이 안 나오죠? 그랬더니 아 통일 전까지는 안 나와요. 문제는 땅값을 제대로 그냥 예를 들어 뭐 5천 원 주고 샀으면 괜찮아. 비싸게 주고 샀죠? 비싸게 그, 그거에 20배. 야, 땅은 보셨어요? 못 봤죠. 와, 이거는 희망 고문인가요? 지금 구경도 못한 땅을 지금 근데 통일될 때까지 그 땅을 처분도 못한답니다, 지금? 통일 대박 주인공이 최성규 아나운서인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사실 그 지난 정권 때 남북 교류가 이렇게 활발히 되고 통일의 희망이 있을 때에 실제 민통선 내에 있는 땅에 대한 기획 부동산이 판쳤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때에 안타깝게도 평당 5천 원짜리를 거의 20배라고 했으니까 10만 원에 샀다라고 하는데 네.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최성규 아나운서의 소원이 통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이것이 이제 부인이 외국에 계실 때에 돈 가지고 뭘 몰래 투자를 했었는데 투자가 대박이 아니고 통일이 돼야 대박이 되니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성규 아나운서의 이 모습 빈틈이 많은 모습 보시고 이런 별명 붙일까요? 허당 최성규 선생님. 네, 아마. 근데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도 참 인간적인 따스한 면은 있구나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또 많은 활동 또 많은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